최고의 캔크닉 우리를 찾아라! 입니다. 캔크닉 가보자고! 보자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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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번 싹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강 오토 캠핑장은 너무 깨끗하고 관리도 잘 돼 있어가지고 프라이빗하게 도심 캠핑을 즐길 수 있어요. 부대 시설도 너무 깨끗해요. 이 캠핑장에는 16곳의 사이트가 있고 저희 오늘 관광팀은 이 9번 사이트에서 오늘 재밌게 캠핑을 할 거예요. 마늘, 마늘. 여기다. 김치. 아, 바람 탄다, 바람 타. 근데도 왜 저렇게 여유롭지? 한가롭지 않을 텐데. 이렇게 괜찮나요? 자, 오늘 저녁 메뉴 너무 기대되는데 기대에 부응할 메뉴는 무엇일지. 아이템, 아이템 진상품 갑니다. 무조건 오. 이기는, 질 수 없는 뉴욕 풍닭. 3대 천왕에 나왔던 치킨입니다. 치트키를 썼습니다. 또. 전화를 어렵게 어렵게. 어머, 어머, 누가 먹다. 누가 먹다 말았어. 아유, 저는 아닙니다, 많이. 자꾸 빨리 닫아놔. 젓가락 일단 얘는 온다. 저는 아닙니다. 많은데. 아이팀 두 번째 진상품 뱅쇼를 준비했는데요. 특히 이제 양령시에서 시나몬 스틱과 팔각까지 사가지고 아주 야무지게 준비해봤습니다. 오. 이겨보시죠. 승리는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길 거야? 백도 없어. 딱 기다려. 라이브 커머스에서 이번에 선정이 된 40년 전통의 무길 손만두를 저희는 가지고 왔습니다. 100년 가게. 네네, 100년 가게. 100년 가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는 어? 네? 진품 명품. 진품 명품입니다. 그래서 요 짜잔. 마불 갈비찜. 아, 예, 맞습니다. 마부, 마불 갈비찜이고. 동인동 건가요? 원조 동인동입니다. 원조 동인동이고. 계속 나오는데 지금? 대구 신미 중에 하나인 곱창. 지금 스마일 곱창에서 출시된 밀키트입니다. 이번 7월 1일부터 진행되는 다정다감 대관광상품 특별기획전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장촌시장 떡볶이 40년 원조. 놀면 땡 하지 맞나? 그것도 마찬가지 라이브 커머스로 이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선택해 주시죠. 네, 어떠신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여기! 누가 이거 다 먹을 거야? 다 먹을 거야? 다 먹을 거야?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럼 저희는 무엇을 할까요?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그 벌칙 아닌가요? 괜히 그렇게 해서.
나왔어. 근데 냄새는 합격이에요. 냄새? 응, 냄새 맛있어. 괜찮은데? 진짜요? 되게 신기하다. 아, 이거 벤쇼가 원래 그런 맛입니다. 그 카페에서 파는 그런 벤쇼나 다 싸지. 이거 떡볶이 꼭 드셔보세요. 와, 진짜. 와, 신발비. 와. 알바코머스 오픈은 언제예요? 7월 1일입니다. 나도 사야 되겠네. 일단 사서 드셔보시고 데리고 와 오셔야지 다들. 다들 맛있게 먹었나요? 배도 부르고 하니 게임 한 방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집에 갈 수 있다! 간다! 간다! 아하! 이거 아닌가? 세린님! 세린님 해줘! 나 먹고 갑자기 먹거리겠어? 패스! 바로 패스! 안돼, 잠깐만. 잠깐만. 침착해. 미술학 온다니 여자야. 여기에 향이 넘치는 팀. 여기 팀이다. 와우. 저 밑에 뭔가요? 이거. 패스. 그게 뭐라? 저게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서울시장? 어떻게 맞추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도달수. 오케이. 축하합니다. 패스. 현진 감사해. 그러면은 5분 시작할게요. 시작. 와우. 이거는 괜찮지. 어려운 걸. 아이고. 타프 치러. 아이고. 아, 패스 하든지. 패스. 난 미술학 온다니 여자야. 팀의 패스팀 되었습니다. 뭐라고 해서 개인지 모르겠네. 아, 대구 시티 투어 버스. 자, 기약! 아이팀은 3문제, 이팀은 6문제. 이팀은 이제 조기 퇴근하고, 네. 너희들은 이거 다 정리하고 와. 안녕! 하늘도 너무너무 예쁘게 바뀔 수 있고 온갖 색깔의 하늘을 다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시설도 잘 되어 있고 편의 시설들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이라서 가족 단위가 와서 즐기기에 굉장히 편하게 놀다 가실 수 있는 곳이다. 어떻게 예약하나요? 아, 대구 통합 예약 사이트가 있고 들어가셔서 캠핑장이라는 탭을 클릭을 하시면은 들어가서 바로 이제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에 오셔서 직접 경험하고 보셔야 돼요. 이 금오가 오토 캠핑장 또 한번 꼭 생각해서 찾아오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